지금부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 베이스 실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캐나 필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재료들은, 보통 레진 베이스 실러들이 많죠. 보통 수화 칼슘 실러도 있고, 뭐, 다양한 재료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나마 용액성이 좀 적고, 물론 세포 독성은 다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부터 이 레진 베이스 실러를 많이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도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프로테이퍼 골드를 처음 접했을 때 시즌의 케이스고, 당연히 H+를 이용해서 이제 캐나 필링을 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GOE 베이스 실러라든지 레진 실러, 그다음에 글래스 아이노머 실러, 수화 칼슘 베이스 실러도 당연히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얘들도 장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이제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비던스 덴티스트, 베이스 덴티스트라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검증을 해보자. 이 재료가 정말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실러하고 비교해서 헐등하기 좋거나 아니면 나쁜 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문헌이 이제 존재를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 싱글콘하고 버티컬 컨덴세이션을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런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 실러가 덴티나 튜블레로 침투하는 이런 양상들을 관찰했는데, 둘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실 유사하더라, 이런 내용들이겠고, 수직값이 열을 가하면은 수분 감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화학적인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더라.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겁니다. 이제 과연 수분은 어느 정도 남겨놔야지 MT 실러가 정확히 굳을 수 있는가? 사실 이거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서 결합 강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컨티뉴스 쪽에서 결합 강도가 낮았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 수루 통증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비슷하다, 이런 논문들. 그다음에 변색 같은 경우에는 뭐 H+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레진 베이슬러의 기준을 놓을 때 주로 H+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비슷하다. 그다음에 보이드가 발생할 때뭐둘다 충전은 유사하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재료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뭐 연구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의 실러들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수하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MT 베이스 실러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저도 한 재작년부터 MT 실러를 저는 항상 쓰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주기를 정합니다. 주기를 정해서, 왜냐면은 이게 실패라면 이제 많은 고통이 또 따르기 때문에, 크라운하고 파이널 세팅하는데 만약에 엔도가 실패하면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트 뒤쪽에다가, 보통 이제 그 콤빔 CT 찍는 차트 뒤에다가 어떤 환자는 어떤 재료로 충전을 했다, 이런 내용을 좀 적어 놓죠. 그래서 혹시나 리엔도가 실패했을 때 이제 그런 양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레진 실러를 안쓴 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좀 적어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이제 뭐 MT 실러를 이용해서 캐나 필링했던 케이스고, 이런 분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사실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최근에, 아, 이 선생님은 이거를 제가 아마 MB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ML 쪽으로에 최근에 제가 리엔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MFL 조금 더 키우고 나서 지금 증상이 소실된 것까지 확인했고, 오늘 수화 칼슘 넣고 2주 후에 증상이 이제 완전히 소실되면 이제 캐날 필링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뭐이 환자분도 뭐 당연히 이제 이런 MT 베이슬러로 이제 충전을 했었고요. 이 환자분도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하도 병소가 줄지를 않아서 수화 칼슘을 계속 이제 체인지 해가면서 특별하게 증상은 없고, 그래서 최근에 저기 웰로트 ST를 이용해서 캐널 필링을 했었고요. 이 환자분도 최근에 필링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캐널 2, 캐 타입 3, 그죠? 이런 형태. 이 환자분은 사실 그 크라운하고 코어를 제거하고 나니까, 포스트를 제거하고 나니까 너무 남는 치아가 없어서, 사실은 보통 저희가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 실러를 쓸 때는 원콘 테크닉이라고 하죠. 실러를 근관에다 충분히 넣고 마스터콘 하나,
금관에 채운 다음에 오리파이스에서 커팅을 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분은 이제 포스트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깊게 잘라드렸던 케이스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웰루트 ST를 이용해서 일단 캐날레에다 충분하게 실러를 적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맞는 마스터콘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관장이 19.5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금관장까지 일단 마스터콘이 잘 도달하는 걸 확인을 하고, 가급적이면 열을 그 기존의 방식처럼 이제 컨티뉴스 웨이 컴팩션처럼 옆쪽으로 쭉 밀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의 수분의 더 그 양상이 많이 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냥 크라운 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커팅하고 컨덴세이션한 이런 방식으로 반복을 해서 내려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이분도 이제 리퍼가 오신 분이라서 포스트 공간까지만 제가 확보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 잘라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코로나 쪽에 있는 것도 벌써 제거하고 컨덴세이션 이제 반복할 겁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캐널이 라운드하지 않고 오발한 쉐입들은 그 우리가 힛플러그를 이용해서 워터퍼츠를 자를 때 생각보다 잘 안 잘립니다. 이게 조금 피곤하죠. 그래서 지금 컨덴서를 이용해서 이걸 이제 쭉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통 이제 포스트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근단부에 워터퍼츠를 한 4-5mm 정도 남겨놓고 그 상부에 이제 포스트 공간을 부여할 수 있게 충분하게 워터퍼츠를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에는 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리엔도를 시작했었습니다. 요 하얀 게 이제 파이버 포스트가 들어있던 거고요. 그래서 요 제거하고 증상 소실되고 제가 요 부분까지 캐널 필링을 해드리고 이제 다시 원래 병원으로 의뢰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케이스가 같은 이제 한 환자분인데 한 환자분은 7번을 제가 엔도를 먼저 했고 다른 치아는 6번은 좀 나중에 엔도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프록시마에 다 썩어서 이제 엔도를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일부러 사실은 좀 다르게 써봤어요. 어떤 게 어떤 실러일까? 하나는 레진 갤럭시를 썼고 하나는 웰루트 ST를 쓴 겁니다. 사실은 두 개를 이 엑스레이만 보고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사실 그 재료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는 별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별반 차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런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 실러들도 충분하게 잘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 적용을 하고 있죠. 세팅 타이 같은 경우 EMT는 결국엔 세팅 타임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3분에서 5분 안에 굳는 패스트 셋 실러들이 있고 그다음에 늦게 굳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MTA가 보통 한 3시간, 6시간, 8시간까지 막 이렇게 늦게 굳는 애들을 저희가 어떻게 적절히 선별해서 근관 치료 영역에 사용을 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캐핑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해서 블리딩 텐던스가 좀 있는 경우에 빨리 지혈을 시키고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초기 경화 시간이 좀 빠른 재료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애들이 대부분 이제 초기 경화가 좀 5분 이내에 진행되는 거죠. 하지만 다이렉트 캐널 필링 옛날에는 사실 이제 메신건 같은 걸 이용해서 캐널 필링을 할 때 너무 빨리 굳는 애들 쓰면 사실 밑에 다지다가 말고 좀 굳어버리는 이런 특히나 치아가 길면 그런 양상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적용하기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조금 좀 늦게 굳는 MTA들을 저희가 캐널 필링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 웰루트 PT 자체가 워낙 물성이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겉터퍼츠하고 페이퍼 포인트 이용해서 계속 다지면서 빨리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MT의 어떤 뭐 문제점들이 있다, 뭐 변색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거가 워낙 어렵습니다. MT는 일단 굳으면은 사실 제거가 워낙 어렵죠. 저희 병원에 리포 오시는 환자 중에서도 간혹 이제 MT로만 필링이 돼 있는데 칼라만 봐도 이게 뭔지 대충 구별이 될 정도로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너무 피곤한데 제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주로 이제 의도적 재식술로 좀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7번 정도 되면 그나마 수술이 좀 편한데 6번, 16번 이런 거를 사실 저희가 의도적 재식술을 한다는 것이 지금 거의 어렵습니다. 특히나 하악의 DL 루트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서 사실 조금 고민이 많이 되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블리딩 텐던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MT 자체 경화가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혈을 확실하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pH 이거 결국에는 이 MT도 산염기 반응이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반응 그 조직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염증이 심한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폐하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폐하가 한 12 정도 되는 MT가 들어가면은 사실 굳지는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제품에 한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염증이 좀 심하면은 MT가 중화가 되면서 사실 좀 경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그 첫 번째는 어떤 MT로 어느 정도 pH가 정리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MT를 적용하시면 잘 굳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세게 다져갖고 파우더만 넣고서 이건 파우더만 먼저 넣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위에다 웻 커튼을 넣었는데 그 컨덴세이션 자체가 워낙 강해서 그 수분이 근단부까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안 굳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MT 보관할 때는 실온 보관하시는 게 그냥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개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오늘 날짜로 지금 금값이 대략 그램당 한 63,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치과 쪽의 대표적인 이덴트에서 한번 이제 MT를 쫙 뒤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금보다 비싼 게 사실 MT입니다. 물론 합성되어 있는 것 중에는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개원이니까 이런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사서 쓸 수는 없죠. 당연히 MT 실러는 거의 한 반값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MT도 뭔가 보통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이런 종합학술대 같은 데 가면 샘플을 얻어서 한번 써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좀 줄어서 좀 안타깝긴 하죠. 대부분 이제 비대면으로 뭔가 진행하고 지금도 비대면 녹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해 보시고 싶은 그런 재료들 일단 샘플 같은 걸 구할 수 있으시면 먼저 써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재료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뭐 필요한 만큼 구매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MT 베이슬러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슬러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물론 저는 다 써봤죠. 다 써봤고 다 쓸만합니다. 다 쓸만하고 이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이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슬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사실 아까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이 워시아웃이 돼서 분명히 완전하게 굳지 않고 녹아난 거죠. 굳기 전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걸 만약에 어떤 캐날레에다 넣었는데 이렇게 보이드가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이 분명히 세균을 리졸버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이드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제품이 동일한 회사 거라 하더라도 어떤 그 라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조되는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보이드가 상당히 많고 어떨 때 좀 적고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뭐 플로우라든지 필러 사이즈. 플로우가 또 너무 떨어졌던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다음에 필러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런 저항감이 좀 느껴진다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레진 베이슬러드 같은 경우는 마스터콘 넣고 약간의 슬라디 펌핑을 하는데 이런 MT 실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펌핑을 하면 할수록 계속 버블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근관에 한 3분의 2 정도를 채워놓고 마스터콘이 그 실러를 근관 쪽으로 쭉 밀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MT 실러는 사실 선생님들이 쓴다고 할 때 페이턴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페이턴시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사실 마스터콘이 딱 들어간 길이까지만 실러가 쫓아가 줍니다. 그 하방으로 더 밀려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NaOCl 적용하고 또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NaOCl도 저희가 근관에 놓고서 막 이리게이션 하면 근단부까지 갈 것 같지만 페이턴시가 없는 경우에는 니들이 간 길이까지밖에 딱 못 갑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플라스틱 블럭에서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과하게 에이펙스를 넘어가는 것도 문제죠. 이게 넘어가서 그냥 본에 조금 있으면 뭐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 MT 자체가 본에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이게 폐하가 상당히 높다고 그랬죠. 이런 애들이 맨디블 캐나도 들어가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멘탈포라임이라든지 물론 사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악관하고 상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MT를 제거하는 게 워낙 어려운데 이걸 이제 MT 실러로만 다 캐널 필링을 해놓으면 사실은 제거하기가 워낙 어렵습니다. 저희가 싱글콘 테크닉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가운데 겉아퍼처를 하나의 코어로 캐널 필링 머티리얼의 코어이기도 하지만 리엔도 할 때 그 부분을 통해서 겉아퍼처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 실러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처럼 겉아퍼처랑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 실러를 같이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웰러투 PT하고 ST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